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요새 우리 동네에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풀치 낚시를 한번 가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미끼롯을 전어를 한번 잘라봅시다. 썰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풀을 떠서 뼈 없이 비닐을 안 벗겼다. 비닐 벗겨야 되는데. 비닐 벗겨야 되는데. 비닐 안 벗겼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역시 동네 마리는 스쿠터 만한 게 없지. 와, 씨. 사람 엄청 많네. 낚시할 데가 없네.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할까? 근데 여기가 편할 것 같아. 저기 사람도 있는데 굳이 많이 할 필요 있냐? 와, 사람 엄청 많다. 여기서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다. 저 올라갈 필요 없이 채비를 한번 세팅해 봅시다. 별거 없어요. 저는 이 갈치 채비 5,000원짜리 이게 만들어진 채비를 이용해서 낚시를 합니다. 꺼내면은 일단 요거 실 좀 끼고. 반사돼서 잘 안 보이네. 빛 때문에. 우리 보자. 아주 시원했어. 차 좀 빼래. 반말. 난 잘 모르겠어. 전문가하고 함께 동행해야지. 그 초보자들의 흠이 그런 거지. 그렇지. 한 세 번 정도 묶고 안 풀려. 재밌다. 자, 이제 미끼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썰어온 거. 얘네들이 또 생미끼에 환장을 하기 때문에. 환장하지. 네가 오신이잖아. 남자 여자 좋아하듯이 환장하지. 그런 거 있잖아. 치마 두른 여자. 어느 남자가 눈길이 안 가겠어. 지금 보면은 저 케미를 바늘 아래까지 달아놔서 그 갈
갈치가 물게 되면은 케미가 좌우로 막 움직일 거예요. 이런 장갑 원래 끼고 해야 되네. 언제 뛰어먹었지 이거? 너 나하고 수다 떠는 사이? 길도 없었는데 따먹고 도망갔어. 야, 터치 풀어줘? 오토바이 터치? 오토바이 서치 의미 없다. 지금 이제 입질이 왔다는 거 보니 뭐 미끼가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아, 여러분들 또 마트 친구 둬가지고 굉장히 또 이런 것도 얻어먹고 아주 좋네요. 식혜 오징어도 입 궁금하지 말라고 저기 방건조 오징어도 챙겨왔어요. 센스가 있는 친구입니다. 친해지면 좋습니다. 덕보 최석한 마트 제 친구인데 약간 낚시 경력이 좀 얼마나 잡았지? 너 갈치 많이 잡아왔잖아. 갈치 어렴풋이 한 2회 정도. 아니 너 많이 철렁 많이 잡았어. 몇 마리 잡았지? 혼자서 80마리까지 80마리 난 2시간 정도 나름대로 고수예요. 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물때가 어때? 지금은 어차피 갈치라는 게 물때는 물고 안 물때는 안 물어. 그러니까 안 물때는 그냥 편히 쉬었다가 이렇게 서치를 비쳤을 때 헤엄쳐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물때가 있어 물릴 때 그때 하고 지금 안 문다? 지금은 안 물 시기인 것 같아. 딱 봐도 지금 조류도 세고 이제 만지게 되면서 뭐 조류? 아니야 조류 생긴 것만 그런 줄 알고 음란하네. 알았고 이제 물때를 봐서 좀 있다가 분명히 또 다시 입질이 있을 거라고. 물었다. 여러분들 오늘은 원래 갈치 잡을 때는 서치를 써야 되는데 오늘은 서치를 안 가져왔어요. 서치를 안 가지고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서치 없이 일단 해보고 다음에 서치를 가져와서 해보고 얼마나 이게 잡는 양이 틀리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게 탁 물고 확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낚시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풀치가 너무 안 나오네요. 다른 낚시꾼들은 철수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지금 갈치가 너무 안 나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철수를 하고 출출하니까 편의점 가서 라면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언제 넣냐? 계란도 중간에 중간에 넣는데? 응. 좀 넣고? 응. 그냥? 응. 좀 덜 익혀 먹는 편이냐, 잘 익혀 먹는 편이냐? 나 좀 잘 익히죠. 잘 익혀서? 물은? 됐어. 물 이 정도 차는데? 그 정도만 차고 좀 더 차야 돼? 더 채워 좀 더? 아니, 잠깐만 봐보고. 한 번, 물은 한 번밖에 안 되죠. 계란은 다 들어가. 라면이 아주 맛있게 익었죠. 야, 이 정도 물이 딱 좋은데? 야, 머리 하나도 안 풀렸어.
그 낚시 실패 원인이 뭐냐? 낚시 실패 원인? 응. 첫째, 응. 자리 선정 실패. 응. 둘째, 사람이 너무 많았어. 응. 많아서 어쩔 수 없었지. 응. 둘째, 응. 서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셋째, 응. 물의 흐름을 못 탔지. 너무 늦게 갔어. 물 때가 안 맞았다고? 응. 내일은 그것만 다 벗어나면 잘 될 거야. 몇 마리 예상하려고? 낚시하면? 혼자는 40마리 잡아야지. 40마리? 응. 눈앞에 40마리는 있잖아, 있기는. 응. 근데 이제 안물 뿐이지.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